러시아가 3차 대전까지 거론했습니다. 서방국들의 군사적 지원 움직임에 발끈한 것인데요. 그래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김윤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 C-17이 굉음을 내며 고도를 낮춥니다. 철조망 넘어 치누크도 이륙을 준비 중입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에도 투입됐던 미 최정예 제82 공수단은 러시아 침공에 앞서 지난달 초부터 폴란드 국경에 주둔 중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폴란드 동남부 밀레츠 미군 기지입니다. 러시아가 나토 개입 시 핵 공격 등 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기지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지 입구에서 정식 취재를 요청했지만 삼엄한 경비에 막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확전을 우려하며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I myślę, że jest to mało możliwe, ale wspieram Ukrainę też jak mogę. I bardzo jest mi żal za to, co Rosja robi. If you have more people, you can have the biggest war, yeah? So on this case, if he aggressive straight away.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들여보내기 위해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도 직접 국경 근처 비행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최신 F-16 전투기를 공급하는 대신 폴란드가 보유한 미그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공습 작전에 나선 수호이 35 전투기 모습을 공개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지대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